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오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OMC 회의 내용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FOMC 종료 후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두가 예상한 대로 FOMC 회의 내용이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SLXL BLZ 저점 매수에 성공을 했으며, 거의 10%에 가까운 이제 큰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MD나 퀄컴 등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 역시나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 팬, 술 한잔, 특급 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며, 술 한잔 이상 가입해 주시면 회원 간의 단체 대화방 및 주일의 공부방 그리고 무료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며, 개인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렸듯이 BLZ ETN 저는 25불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SLXL ETF 같은 경우 60불에 매수를 했으며, 지금 현금 비중은 이제 10% 이하로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이제 현금 비중은 한 8%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금 비중을 아예 다 쓰진 않았고,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많이 낮춰진 상태이며, 다시 한번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올라와주거나, 이제 개별 종목주에 올라와준 종목들이 있다라면 현금 비중을 천천히 다시 늘려가 상승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고 하락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다시 낮추는 등이 장기 투자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단타나 스윙으로 계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증시 시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1.08% 상승한 35,927포인트, 나스닥은 2% 이상 상승률이 나왔으며, 2% 이상 상승한 지금 15,56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S&P 500은 1.63% 상승한 4,709포인트, S&P 500이 다시 4,7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왔다. 지금 연말 예상치가 S&P 500이 4,700, 내년 예상치가 5,000선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4,700선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보시면 이제 빅테크 종목, 기술주, 이런 이제 미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OMC 내의 내용을 간단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의 결과, 테이퍼링 속도는 두 배를 인상을 하고 예상과 지금 일치하게 3월달에 종료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금리는 0%대를 유지하면서 예상과 일치되었고요. 금리 2022년 인상이 세번 위원들의 투표가 더 많았으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월가에서도 예상치를 FOMC 결과 전부터 내년에 금리를 세번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대로 부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점도표에 의하면 10명이 2022년 세번 인상에 투표를 했고, 5명이 두번 인상에 투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4월이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들이 74%, 5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 전에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세번 정도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에 대략적으로 2023년에 1.5%의 금리가 예상이 되고, 2024년에는 2.3에서 2.5%의 금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021년 말에 5.3% 예상을 하고 있으며, 2022년, 2023년에 각각 2.6%와 2.3%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점점 떨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플레이션 이제 해소를 위해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예상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FOMC 회의 이후 역시나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며, 아직도 이제 이렇게 하락 흐름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다가 FOMC 종료와 함께 상승 흐름을 보였다.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FOMC 종료 이후 큰 폭의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자금들이 역시나 미국 증시 외에는 크게 갈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증시에 저가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제 증시는 금리 인상 시기, 어느 정도 금리가 2%까지 오르는 시기까지는, 즉 2023년, 2024년 초까지도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전 사례도 보면 금리 인상 시기, 2% 인상 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올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이제 8%대 가까운 7.5%대 가까운 상승을 보였으며 AMD는 이제 8%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AMD와 퀄컴에 대해서 이제 시킹 알파 퀀트레이팅을 얘기를 드리면서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AMD는 이제 이 61선 밑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상승을 장대 양봉을 보여주었다. 8%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RSI가 53.87, CCA가 마이너스 56.5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퀄컴도 마찬가지로 시킹 알파 이제 퀀트레이팅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퀄컴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 하지만 현재 볼리니지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일단 52주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볼리니지 밴드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어떤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벌 에버리지는 이제 SLX셀이 거의 11%에 가까운 상승, FNG는 5.25%, 그 다음 BULLZ는 이제, BULLZ는 이제 7.96%, 8%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으며, 오히려 FS, BNKU, 이 금융 관련주가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세벌 에버리지는 이제 변동성이 뭐 10%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10% 이상의 변동성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증시가 상승이 되고 이제 과열되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덜어내고 다시 또 저점을 잡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는 이제 보잉이 이제 0.04% 하락, 델타항공 0.2%, 에어비앤비는 0.11%인데 에어비앤비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번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12월 20일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리오프닝주에서는 좀더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팡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 1.82% 반등으로 나왔으며 전체적으로 애플 2.85% 아마존은 2.5%대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4,000불에 충분히 내년이면은 넘어설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애플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올라서 200불에 도달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V 섹터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이제 GM, 포드가 이제 소폭 상승으로 나왔으며 프로테라가 3.28%. 하지만 니오는 이제 4.67%에 니오데이를 앞두고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 니오 같은 거는 이제 현재 중국의 이제 제재 영향, 미국이 이제 중국의 8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지정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세계 1위 드론 업체 등 중국의 8개 기업을 제재를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 기업은 역시나 리스크가 좀 크다.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저는 보유 지분은 홀드할 생각입니다. 그로스닥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 특히나 디지털터빈이 6.56%의 큰 폭의 상승으로, 소파이는 4.7%의 상승으로 나왔으며, 소파이는 여전히 저는 20불이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좋은 흐름, 브로드컴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8%, 퀄컴 4%, 엔비디아 이제 7.5%, AMD 8%대,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저의 최선호주는 이제 ASML인데, ASML도 5%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이나 스탁은 역시나 미국 제재, 미국의 중국 기업 8개 제재에 따른 영향으로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섹터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폭 상승으로 나왔으며 EV 차징 배터리 관련도 상승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도 이제 SLX셀, FNG, BULLZ, BNKU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매수가 유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이제 줍줍을 하신 분들은 10% 이상의 수익을 얻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SLX셀 관련해서 이제 볼리니어 밴드 상단이 대략적으로 이제 71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은 이제 좀 분할로 매도하는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SLX셀 이제 BULLZ, SLX셀 먼저 분할로 매도를 할 생각이며 일단 분할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별도로 10성분 이상 게시판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SLX셀의 RSI는 56.84, CCI는 마이너스 10.86으로 이렇게 우물 형태를 만들고 상승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CCI 기준으로 우물 형태를 만들면 상승 흐름이 다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FNGU는 일단 중국 기업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이제 부진한 탓에 5.25%밖에 상승을 나오지 못했으며 121선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RSI는 이제 44.01, CCI는 마이너스 99.14. 현재 FNGU와 BULLZ를 비교를 하면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BULLZ가 더 좋다.
특히나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FNGU는 이제 바이두, 알리바바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더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LZ는 이제 7.96%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27.52불의 위치를 하고 있고, BLZ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며, 현재 앞으로도 20, 30%의 20%대의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RSI는 45.52에 위치하고 있고, CCI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87.17, 이렇게 8%에 가까운 급등의 흐름이 나왔는데, CCI가 아직 마이너스 87.17이라는 점에서 혹시라도 이제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또 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NKU는 이제 하락 흐름 나왔는데, 어제 은행주 관련주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이런 종목들이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뉴스의 파라라처럼 실제로 FOMC 금리 인상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히려 이제 은행 관련주들이 하락 흐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BNKU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이너스 0.51% 하락 흐름이 나온 54.92불에 위치하고 있고, 하지만 BNKU FS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좋다. BNKU 이제 볼리뉴밴드 하단 부분이 50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BNKU는 RSI가 42.81, CCI가 마이너스 83.81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FS도 120선 라인까지는 하락 흐름이 나왔던 이제 상황이고요. 현재 0.85% 상승한 128.7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FS ETF는 RSI가 46.72, CCI가 마이너스 46.8로 지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세버리지 중에서는 저는 지금 BULZ를 가장 선호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줍줍 하신 분들은 이제 성공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FMC가 종료가 되었고, 모두가 예상한 대로 FMC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준금리,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를 2% 올리는 시점, 2024년까지는 이제 충분히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4년 이후에는 조정이 약간은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번처럼 나스닥과 이제 3대 지수들이 뭐 5에서 10%의 조정은 잠깐잠깐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유동성 장세가 워낙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시는 오른다. 금리 인상 시기에도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